이렇게 관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 새삼스럽게 이 오늘날의 안보 위기 문제라든지 이념 대치 상황 그리고 법치가 이렇게 파괴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하시는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위기를 다 공통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게 참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나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 머리를 삼매고라도 만들어내야 될 방법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 방법론, 행동의 하나의 전단계로서 이런 집회도 있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미나라든지 이런 모임이 이 실내에서만 그치고 이게 바깥으로 전혀 확산이 안 되고 한다면은 아마도 2012년에는 우리가 더 불행한 꼴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주로 군 출신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다 기독교를 신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와 군대는 아주 잘 맞는 결합이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적적으로 발전시킨 운동력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네 가지라고 우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합중으로 대표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머리 좋고 투지만만하고 지기 싫어하는 아주 그 좋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개가 결합이 돼가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기적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네 가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는 해양 정신이죠. 우리가 바다로 나가고 해외로 나가야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이 해양 정신도 새로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 정주영 씨처럼 젊었을 때는 석공일을 하는 사람이 세계적 기업을 상대해 만들었다. 기업가 정신. 이것도 과거에 전혀 없던 것입니다. 일본은 한 1450년대는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있고, 유럽은 주식회사를 만든 지가 4,500년 되는데, 한국에서 최초의 주식회사는 경방인데, 저게 만들어진 것이 1919년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다 보부상 정도 등짐 장사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현대 삼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느냐. 기업가 정신. 그것은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주정신이죠. 우리가 사대주의를 지향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자주정신. 그래서 내양정신,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자주정신, 그 다음에 하나가 있습니다. 상부정신. 우리는 사실은 상부정신이 매우 약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군인들을 멸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또 군장교단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이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한 3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산업화를 딛고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상부정신에서 출발한 것이죠. 이 상부정신도 최근에 우리가 재발견한 것입니다. 재발견. 그러니까 조선조 시대 한 600년 동안 실종되었던 상부정신. 그래서 상부정신, 자유정신, 대양정신, 기업가 정신은 우리 역사, 대한민국 역사 61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위대한 유산이고 이 정신적 유산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지난 61년은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내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했습니다.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계의 과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화를 했지만 아직도 이것은 성숙된 민주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치가 확립되는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법을 어기는 사람은 가장 반민주적인 사람들입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민주주의적인 사람이고 가장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법치를 확립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그리고 통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유통일을 해야 됩니다. 자유통일. 자유통일. 그렇게 한 다음에 거의 100% 인류국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법치 확립, 그리고 자유통일, 그리고 인류국가 건설. 이것이 우리가 남겨놓은 세 단계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 과업을 이룩할 수 있는 국력을 추구합니다. 국력. 눈에 보이는 국력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국력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경제력 아니겠습니까? 경제력. 이것은 남북한에 놓고 비교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울산에 강림차 갔습니다. 울산이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4만 달러입니다. 4만 달러.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살죠. 울산이 작년에 수출 얼마 했느냐? 780억 달러를 했습니다. 780억 달러. 경기도보다, 경남보다도 울산이 전국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시군구, 도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울산에서 문화시설이나 무슨 예술활동이 아주 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의 힘이죠. 돈의 힘. 전국을 돌아다니 보면은 그 지방이 번듯하고 인재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 그래도 지방에 남아서 그 지방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문화예술이 뽑히는 나라는 예외 없이 기업이 있는 데입니다. 기업이 있는 데. 기업이 있는 데는 다 지방이 흥태합니다. 기업이 없는 곳은 인재들이 다 빨리 나가고 남은 분들은 연로하신 분들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경제력에서 이미 남북한은 비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북한이 지금 작년에 수출액이 한 2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 한국이 작년에 4천억 달러였지 않습니까? 200분의 1. 1인당 북한 소득을 많이 하는 것은 뭐 통계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래서 통계를 발표하지 않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1인당 한 300달러 될 것입니다. 우리는 1인당 2,000달러, 예, 2만 달러.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주도가 뭐 인구 50만인데 제주도의 1년 국민 총 생산이, 주민 총 생산이 예, 북한보다 많습니다. 최고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경제, 이 체제 경제, 경제실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겼습니다. 예, 국력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과학 아니겠습니까? 과학. 과학 기술력. 예, 근데 특허 출원권수라든지 또는 R&D 투자에 읽어보면 한국은 세계 10대 과학 기술 대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 우리가 핵은 뭐 안 가지고 있지만 군사력 부분에서도 제일 군사력에서는 세계에서 한 7, 8위 하는 군사 대국이죠. 그래서 기술력, 과학, 군사력, 경제력에서는 이 국력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우리가 불안하냐 하는 건 정신력이죠. 정신력. 정신력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첫째는 애국심이겠죠. 그리고 역사관이 건전해야 되죠. 역사관은 인생관의 뿌리가 됩니다만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자랑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공동체는 부끄러운 것이고 창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죠. 지금 전교조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민노당이라든지 MBC라든지 그리고 학계에 있는 이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식자 우한에 끌린 이 학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북한이 꽤 괜찮은다. 미국 때문에 독일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노력을 끈질기게 하는 결과로 우리의 미래 세대, 50대 이상은 괜찮지만 그 아래 40대, 30대, 20대는 386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정교적 교육 세대도 있고 해서 이 세대가 이 세대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